네, 해외 나갈 때 면세품을 사면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해서 불편했죠. 이런 불편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에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 다만 면세 한도는 지금과 똑같이 600달러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출국할 때 산 면세품, 여행 내내 갖고 다닙니다. 부피가 좀 크면 예산 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귀국하다 보면은 잊어버린 선물 같은 것 때문에 공항 기내에서 다시 또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하는 의견이 80%가 넘는 걸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내년 5월 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예정 부지는 마련돼 있고 6개월간 시범 운영합니다. 면세 한도는 출입국 모두 합쳐 현행 600달러로 유지됩니다. 담배와 검역 대상인 과일, 축산 가공품 등은 팔지 않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73개 나라 149개 공항에 설치돼 있는데 일본도 지난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면세점의 특허권은 중소 중견기업에만 주고 임대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여행객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사용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들어와가지고 그 물건을 사고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김포공항 등 다른 국제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